안녕하세요. 안산시의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정책 언박싱.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아유,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이야. 돈은 돈대로 들고, 일자리도 없고. 우리 노인네들 도와주는 사람들 어디 없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안산시에서 어르신의 어르신에 의한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빠방하게 준비했답니다. 안산시의 전체 인구는 약 70만 명. 그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만 3천여 명으로 무려 11%가 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안산시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첫 번째 노인 정책, 무상교통! 빠밤! 안산시에서는 수도권 최초로 안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상교통을 지원합니다. 노인 무상교통 정책은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는데요.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승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에 수도권 전철까지 공짜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지원 대상을 안산시 노인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교통약자 어르신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드림으로써 노인 사회활동지수 업! 삶의 질도 업! 업! 노인 무상교통정책은 올봄이 가기 전에 시행한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교통카드 발급 후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참 쉽죠?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무야호! 그만큼 신나시는 거지. 안산시에서 어르신들을 멋쟁이로 만들어드립니다. 뾰로롱! 안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2년 동안 만 65세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욕 바우처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목욕 이용권을 제공해오고 있었다는 사실! 실화냐? 이렇게 12년 동안 어르신들의 힐링타임을 책임졌던 안산시가 올해는 목욕 서비스에 이어 임의용 서비스까지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나 안 며든 것 같아. 무려 8,700명의 어르신에게 분기에 한 번씩 목욕 이용권 3매, 임의용 이용권 2매까지 팍팍! 30개 관내 목욕탕과 104개 임의용 업체가 참여해 우리 어르신들 때 빼고 광내는데 흔쾌히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 안산시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노인복지 실현! 안산시 최고요! 노인복지의 끝! 노인복지의 정점!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몸담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겠죠. 안산시에서는 2008년에 안산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 무려 14년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안산 시니어 클럽? 클럽?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아! 죄송합니다. 안산 시니어 클럽이 무엇이냐? 안산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데요. 올해는 무려 4,25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답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당형까지 군데군데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취업 알선까지 해준다는 일자리 해결사 안산시!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인기업종은 바로 세차사업이라는데요. 2018년 야심차게 출범한 은빛세차사업단은 안산시 관공서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길거리가 끊길 일이 없다는 점. 물론 민간 차량도 깔끔하게 세차해드린다고 합니다. 은빛세차사업단에서는 기존 물세차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우려해 친환경 손세차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기존 세차보다 물 사용량이 무려 95% 이상 절감되어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착한 세차랍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도 챙기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은빛세차사업단 최고 최고! 어르신들 힘내세요. 안산시가 있잖아요. 안산시 어르신들을 위해 더 좋은, 더 다양한 노인 정책을 준비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안녕.